불기 2565년 신축년 새해를 맞아 전국 4부대 중에 소망을 들어봤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던 지난해를 뒤로하고 새해는 마스크를 벗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길 염원했습니다. BTN 뉴스 취재 결과 구미 대둔사 문화재 관련 예산은 전문가 조사와 정부의 추가 실사를 거쳐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난방지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신나탄 스님을 따르는 상가 플럼빌리지가 세계인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주는 온택트 음악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전 세계 음악가들과 함께한 마음속의 섬 합창을 소개합니다. 신년 특집 대담 두 번째 순서는 진각종 통례원장 도진정사입니다. 지난해 12월 진각종 제31대 통례원장에 취임한 도진정사에게 올해 종단 운영 기조와 주요 사업을 들어봤습니다. 편안한 2021년 첫 주말 맞이하셨습니까? 1월 4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지난해에는 전 세계가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했었는데요. 올해에는 바이러스가 종식돼 마스크를 벗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길 염원했습니다. 이석호 기자가 전국 4부 대중에게 바람을 들어봤습니다. 다사다난했던 경자년이 물러나고 불기 2565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는 코로나19로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일이 많았지만 불교계는 재난 극복을 위해 사부대중의 원력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산문을 걸어 잠그고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했습니다. 특히 5.18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40년 만에 연등회를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사부대중은 묵은회를 뒤로하고 새해에는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어떤 가피력으로 참 지혜 광명이 우리 부처님들의 가정이 널리 퍼져서 코로나19가 쉽게 물러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국민들도 그렇고 우리 부처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작년에 그런 고생했던 걸 발판으로 해서 내년에는 코로나가 종식되고 모두가 다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평범한 일상이 이제는 소망이 됐습니다. 마스크는 벗고 가족, 친구들과 함께 친목을 다지며 일상을 즐기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올해에는 그 잃어버린 가족, 친구, 그 이웃을 다시 불러 모아서 평범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이 모두 좀 우울하고 뭔가 마음이 지쳐 있었는데요.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서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기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전 세계에 어둠이 짙었지만 올해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1년 더욱더 건강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세상을 더 밝고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기쁨의 주인공, 평안의 주인공, 행복의 주인공이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축년 새해에는 가정에 행복이 넘쳐나고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널리 퍼져나가기를 사부대중 모두가 기원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얼마 전 일부 구미시 의원들이 불교 폄하 발언을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BTN 취재 결과 대둔사 문화재 관련 예산은 전문가 조사와 정부의 추가 실사를 거쳐 책정됐습니다. 윤호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일부 구미시 의원들이 대둔사 소장 국가지정문화재 보존 예산 심사 과정에서 특혜라고 주장하며 잇따라 불교 폄하 발언을 남겼습니다. 이들이 문제를 제기한 대둔사에 배정된 예산은 2018년부터 올해까지 국비 포함 약 18억 6천만 원입니다. 대부분 대둔사가 소장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의 보존 처리 사업 등 문화재 훼손을 예방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럼에도 일부 시의원은 지자체가 제대로 된 조사 과정을 거쳐 예산을 책정했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예산까지 올라올 때 충분히 심사가 되었는지, 정말로 그 문화재에서 정말 줘야 되는 돈인지, 제가 지금 그 자료를 보고 지금 제가 끈끈이 못 치겠습니다만 안 해도 될 것들이 있습니다. BTN 뉴스가 구미시에 확인한 결과 대둔사 문화재 보존을 위한 예산은 문화재 복원업체 등 전문가 조사와 소견을 바탕으로 책정됐습니다.
대웅전과 건칠 아미타 열애좌상, 삼장보살도가 국가지정문화재인 만큼 정밀조사를 실시한 겁니다. 이후 예산 70%를 부담하는 문체부와 문화재청이 해당 문화재에 대한 추가 실사를 거쳐 최종 예산을 결정했습니다. 문화재청 실사에서 대둔사 소장 보물은 화재 위험 노출과 좋지 않은 보존 상태 등으로 인해 재난방지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문화재 보존을 위한 예산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뜻입니다. 계금층에 여러 가지 균열이나 오염 등이 발생이 있었고요. 복장 유물 내부에도 여러 가지 균열이 있고 복장 유물의 조사가 필요하고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계금층이 아니라 칼슈를 제거하고 원형으로 복원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문화재 보존을 위한 예산이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마치 개인이나 사찰 운영에 쓰이는 것으로 바라보는 일부 시의원들의 견해, 불교계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틴나탄 스님을 따르는 프랑스 상가 플럼빌리지가 세계인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주는 온택트 음악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전 세계 음악가들이 함께한 플럼빌리지의 마음속의 섬 합창을 최준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네 명의 스님이 악보를 들고 조심히 화음을 맞춥니다. 곧이어 화면이 분할되며 다른 스님들의 오케스트라 연주가 어우러집니다. 틱나탄 스님이 이끄는 프랑스 불교사원 플럼빌리지가 지난달 29일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 오케스트라 마음속의 섬입니다. 마음속의 섬은 틱나탄 스님의 명상 텍스트 중 하나로 항상 돌아올 수 있는 안식처, 알아차림 명상을 깨닫는 곳입니다. 가사는 틱나탄 스님이 직접 작성했으며 전 세계 음악인 후원자들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녹화할 수 있었다고 플럼빌리지 측은 밝혔습니다. 짧은 가사 안에는 호흡 명상을 통해 마음속의 섬에 도달하고 그 안에서 부처님의 법이 나를 지켜 자유롭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겨울에 어울리는 따뜻하고 고요한 분위기의 합창 오케스트라 공연이 9분 14초간 펼쳐졌습니다. 플럼빌리지에 있는 스님들과 전 세계의 음악가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함께 모여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했습니다. 전 세계의 네티즌들이 댓글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고 말하며 놀라운 선물에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전염병의 세계적 유행으로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이 된 지금 틱나탄 스님과 제자들이 지친 세계인의 마음을 부처님의 음악으로 위로하고 어루만졌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인간 문화재로 가는 여정은 상상하기 힘든 노력과 희생이 뒷받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80호 최유연 자수장이 구술자서전으로 전하는 예술 철학과 불교의 인연은 무엇일까요? 이동근 기자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평생을 자수인으로 살아가며 수행 정진하는 마음으로 바늘과 수틀을 항상 지니고 있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80호 최유연 자수장이 직접 전하는 구술자서전의 일부분입니다. 책은 자수의 인생을 바친 장인의 예술 철학과 불교 영향을 담백하게 풀어내며 풍요와 편리함을 추구하는 현대사회의 또 다른 자극을 선사합니다. 초등학교 시절 어머니를 통해 바느질에 입문했고 주제의 자유성과 수려한 외형미 등을 밤낮없이 고민하며 통도사 박물관의 인형과 고 박정희 대통령의 봉황휘장을 완성한 일화를 전했습니다. 특히 30대 초반 이후에는 한국 예술의 절정이 불교에 있다는 일념으로 전국 사찰 속 불화와 연계, 자수만다라와 팔상도, 삼세불 등 10년 이상의 노력이 담긴 작품들이 탄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참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다. 불교 미술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서 그 작품을 그 자수화한 거거든요. 만다라라든지 또 뭐 삼세불, 저는 뭐 십몇 년을 하나 가지고 됐거든요. 불교 자수는 깊은 신심을 반영한다며 기도하는 마음은 물론 본인만의 기법과 참선하는 자세로 수를 놓을 것을 강조했습니다. 의자에 앉으면 집중력이 흐트러지기 마련이고 스님들이 수행하는 자세를 본받아 양손이 자유자재로 가능한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뭐 수행이 아니고서 그 한 땀 한 땀을 몇십 년씩 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다 모든 걸 놓고 그래 스님들이 그 참선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세로
최근엔 자수 인생의 마지막 작품이 될 양산 신흥사 관세음보살도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며 후대 사료와 올바른 공유를 위해 모든 작품을 기증할 의지가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작품을 소모할 수가 없고 또 그 가격을 칠 수도 없고 보존을 놔놓고 있습니다. 한 군데 드려야죠. 제가 가지고 갈 수는 없는 거고. 80살이 넘은 고령에도 끊임없는 노력과 새로운 시도를 이어가고 있는 장인의 모습은 독보적 자수세계와 함께 불교 문화의 참된 길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동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31대 통영장 취임 이후에 또 집행부 구성과 시민당 인사, 또 취임 법회까지 이 바쁜 연말을 보내셨습니다. 우선 취임 소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다 아시겠지만 사실 지금 국가적으로도 코로나 상황 때문에 사실 어렵고 또 우리 정당도 안팎으로 사실 상당히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혼란스러운 가운데 제가 이렇게 또 정당의 통리원장이라는 중책을 이렇게 맡게 돼가지고 사실은 참 어깨가 좀 무거운 마음입니다. 어깨가 무겁고 또 한편 생각하면은 또 이런 혼란 시기에 또 제가 통리원장이 된 것은 또 정당의 또 인연이기도 하고 또 많은 정도들의 원력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정당의 소임을 맡게 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점도 많지만은 제가 나름 최선을 다해가지고 정당을 잘 이끌어 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첫 취임 이후에 이제 1기 집행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 1기 집행부 구성에서 가장 중점을 뒀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잠깐 언급했듯이 좀 혼란스러운 상황에 이제 제가 이제 당선돼가지고 하다 보니까 좀 정당을 좀 안정적으로 일단 가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집행부 구성은 좀 안정을 추구하는 쪽으로 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또 기존에 그대로 또 가서는 안 되니까 또 약간은 또 세대 교체도 조금 또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일부는 좀 그런 쪽에 중점을 두고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31대 집행부의 비전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일단 모든 그 종행정의 그런 이제 방향을 포교와 교화에 초점을 두고 종행정을 이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진각종은 그렇잖아요. 다 아시겠지만 이제 좀 중앙 집권식이잖아요. 그죠? 그동안 사실 70년 역사 동안 중앙 집권식을 하다 보니까 중앙에 이제 권한이 너무 많이 있게 또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포교 교화 일선 현장에서는 사실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데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이제 중앙의 권한을 조금 축소시켜가지고 교구로 이제 실구로 교화 현장에서 많이 이렇게 좀 움직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또 좀 소통하고 화합을 좀 중시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종행정을 이끌어 나가려고 합니다. 모든 종행정의 초점은 포교하고 교화하는데 그게 두겠다 하는 것이 이제 31대 집행부의 방향입니다. 지난번 이제 취임사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작은 집행부 그리고 또 교구 중심의 행정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교구 중심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좀 선결되어야 할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최대한 교구 중심에서 이제 포교나 교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러려면은 좀 예산도 그렇고 인적 자원도 그렇고 이게 교구로 좀 나누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진각종은 그동안 이제 너무 이제 중앙이 좀 많이 비대하고 실질적으로 교구라든가 일선 시민당이 좀 이게 뭔가 좀 이렇게 활동하는데 너무 이렇게 제약이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포교 교화는 시민당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중앙은 물론 중앙대로 할 역할이 있지만은. 근데 실정 포기 교화가 잘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마 이게 진각종이 어떤 여러 가지 지금 한계를 노출하게 되고 그게 또 지금 시대에 또 약간 또 맞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종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이 권한을 교구로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취임사에서 또 가장 중요하게 말씀을 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공감하는 신행 그리고 또 함께하는 종단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이건 좀 어떤 의미로 읽어야 될까요? 우리가 교회 중심이 지금까지 거의 이제 스승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승 중심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신교도가 어떤 뭐 포교 교환 참여하는 그 역할이 상당히 좀 부족했었죠. 그리고 또 신교도 대표 기구가 이제 총건강회가 있는데, 근데 이 총건강회 조직도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너무 이제 형식적인 기구, 아니면 또 좀 많이 좀 유명무실해져 버렸어요. 저는 이거를 교회 현장에서 늘 좀 아쉽게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우리 이제 진각경 교회는 이 스승과 그러니까 신교도가 두 축이 돼가지고, 뭐 수리 두 바퀴처럼, 뭐 새 양날개처럼 이렇게 같이 가야 포교 교화가 또 발전될 수 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총건강의 어떤 그런 그 위상도 강화시키고 또 역할이라든가 기능을 좀 더 살리는 쪽으로 그렇게 가야 앞으로 진각종 포교 교화의 미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인 어떤 그런 그 신교도 대표 기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올해 이제 취임 1년 차에 좀 구체적으로 진행할 어떤 사업 계획이 있으시다면 네.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참 진각종이 뭐 우리 대외적으로 상당히 참 뭐랄까 참신하고 뭐 진취적이고 뭐 계획적인 어떤 그런 종단으로 이렇게 많이 또 알려져 있었는데 근자에 들어가지고 조금 뭐 우리가 매스컴을 타고 하면서 우리 진각종 성들도 그렇고 교도들도 진각종 뭐 교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존감을 많이 좀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앞으로 이 교도분들의 자존감을 좀 찾아줘야 되겠다. 그리고 진짜 진각종의 교도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 자부심을 좀 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 드리고 싶고 그 하나의 이제 방법으로 제가 이제 뭐 취임사회도 그렇게 해놨습니다만은. 진각종의 그 산내, 경주 산내 지역에 수련원이 있습니다. 그 수련원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내년 1년 동안, 그 우리가 좀 준비를 해가지고, 그 인프라를 좀 잘 구축해가지고, 어떤 수행연수라든가, 여러 가지 뭐 교도들을 위한 그런 힐링 공간으로 만들어 가려고 지금 그 준비 작업을 지금 시작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제 4년 동안 종단을 이끌 통리원장으로서 전국의 진언행자와 불자들에게 각오와 당부의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제가 이제 통리원장이 되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제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은 최선을 다해가지고 또 종단을 화합 종단으로 좀 이끌어가고 진각종 진언행자로서 우리 심당에 와서 진행 활동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정말 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데 좀 초점을 좀 두고 여러 가지 이제 교화 방편이나 또 종행정을 펼쳐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일단은 좀 제일 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국민들도 상황이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종교를 하는 분들이 또 그런 걸 잘 헤아려 가지고 좀 더 열대에서 부처님의 어떤 그런 동체 대비심으로 좀 더 나누는 마음, 자비심을 좀 더 가지고 국민 많은 그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국민들 마음을 좀 보듬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혁과 변화를 통해서 또 한국 불교를 선도해가는 그런 종단으로 다시 한번 변화되기를 저희도 너무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오늘부터 2주간 전국적으로 확대됩니다. 법회는 비대면이 원칙이고 49제 등을 위해 가족 모임이 있다면 거주 공간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전체 4명까지만 가능하다는 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월 4일 월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